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본을 만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타깝게도 많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Painted by Hand인데요. 손으로 손수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이죠.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 만든 Globe, 지구본이 되겠습니다. The London-based globe maker Peter Balerby started handmade glove company named Balerby & Co. 자, 런던을 기반으로 한 지구본 제작자인 피터 벨러비신가요? 핸드메이드, 그죠? 핸드메이드로 된그 지구본 회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벨러비 앤 코라는 회사입니다. Other manufacturers disappeared many years ago. 다른 제조사들, 다른 글로브 매니팩처스가 되겠죠. 많은 수년 전에 다 사라졌는데요. Now, Balerby's company is one of the last two companies to make gloves by hand. 자, 이 벨러비 씨의 회사가 최후로 남은 이두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라고요? 손으로, 그죠? 손수 제작해서 글로브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Their gloves feature elaborate details. They are hand painted. 자, 핸드메이드가 거의 없어지는 곳에 이 시절에 핸드메이드로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특징이 되겠죠. 이들이 만드는 지구본에는요, 정교한 이런 세부적인 그림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손으로 그린 것이죠. Making gloves take a lot of time. 자, 이렇게 지구본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데요. Even as long as a year. 어떤 경우는 심지어 1년가량 정도가 걸릴 정도라고 하네요. This company hopes that their customers pass down the gloves through many generations of their families. 자, 이 벨러비 앤코 회사는요, 바라건대, 이 지구본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자신이 만든 이 지구본을 갖다가, 자, 그 가족 내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거를 물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가보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귀한 지구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order, 그 발음 순서대로 하는 걸로 바뀐 거 아시죠? 첫 번째 A 볼까요? 지구본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구본을 만드는 것 어떻게 할까요? Making gloves, right?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는 takes라는 동사를 쓰면 되고요. 많은 시간, a lot of time in English, right? Balerby의 회사는 손으로 지구본을 만듭니다. 자, 회사는 만듭니다. 손으로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So, Balerby's company makes gloves by hand. You can say that, right? 항상 영어와 한국말의 어순이 a little bit different, so you should be careful with that.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ildren look at the something on the table. What is this? 오늘의 topic, 오늘의 subject 됐죠? 바로 glove가 되겠네요. 네, 좀 잘못 나왔는데. This is glove, right? Number B, this store sells blank wallets and bags. 자, 이 가게는 어떤 지갑과 가방을 팔까요? 보통 지갑과 가방을 만드는 소재는 그렇죠. 그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것으로 오늘 나온 것처럼 바로 handmade가 되겠죠. 손수 제작한, 그렇죠? 핸드메이드한, 손으로 만든, 그렇죠?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 지갑과 가방을 파는 곳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